큰 곳을 보고 와서 그런지 여기는 정말 조촐해 보인다. 4번 카메라 일단 들이밀어보자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구타러 오신 거예요? 네, 치성 들이러 왔어요, 저희는. 아, 치성이요? 예. 굽보다 조금 작은 거. 굿은 또 조상들도 풀어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 치성이라는 건 기도 차원이에요. 치성은 굿보다 작은 규모로 간소하게 재물을 차려놓고 소원을 비는 것이다. 규모만 작을 뿐 제수국과 비슷한 치성. 이분은 또 어떤 간절한 바람 때문에 굿당에 오신 걸까? 이 신뢰가 안 되지만 어떤 일이 이렇게 많이 힘드셨는지. 아, 그때도 이제 마찬가지로 일단 뭐 금전적으로 굉장히 꽉 막혀 있었던 부분도 있고 이제 이직 관련 부분도 있었고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다 복잡한 게 다 꼬여서 혼자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이제 그런 게 답답함이 있으니까 성불도 늦더라. 답답함을 풀어줄 수 있는 묘수 바로 요건가 본데 커다란 부적을 가위로 자른다. 그랬더니 모자와 옷이 뚝딱 완성. 왜 우리가 이러잖아요. 무슨 망신살, 자궁살, 원진살, 뭐 이런 뜻들이 있잖아요. 겁살. 네. 그런 걸 나쁜 살들을 가져오는 부적이라서 살 옷이라고 그래요. 나쁜 살 적힌 옷에 빳빳한 배춧잎 묶어 두시는데 이렇게 돈을 묶어두는 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? 국내 힘든 거. 돈을 또 이렇게 주영재로 가는 나쁜 거 떨어뜨려낼 때 돈 주고 야한테서 더 이상 돈 빼나가지 말라고 살아가는데 오방기를 들고 격렬하게 도는 모속인 나오시오. 이번엔 의뢰인 주변을 둘러가며 작은 삼지창을 부딪힌다. 그런데 이때 부적으로 만든 사옷을 갈갈이 찢는다. 무속인마다 비슷한 듯 다른 형식의 굿들. 하지만 의뢰인들의 간절한 마음은 똑같다. 하실 때 옆에서 종이태 우는 거 같았어요. 네. 그때 어떤 마음으로 하셨어요? 그냥 이제 도와달라고 딱 그 도와달라는 마음 하나만 가지고 집중해서 일단 그냥 계속 태우는 거고요. 일단 태우고 나니까 조금 더 후련하고 좀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 같기는 해요. 네. 나머지는 또 이제 제가 현실 세계에서 제가 알아서 또 열심히 뛰어야겠죠. 네.